이동기한 수정 동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해외 버전으로 시트콤도 한번 찍어볼 수 있잖아. 거짓말. 우와.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저희 회사에 들어왔어. 아 그래요? 그건 바로 김희현이. 안녕하십니까. 핫도그 뉴스. 요즘 김희현 씨가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할까?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대신에 저는 등록만 줬으면 좋겠어. 사진찍어야 돼가지고. 아 그리고 저한테도 욕한다고. 아~ 김희현 씨의 성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군대 안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사진 찍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생각이 없긴 해요. 실제로 되게 생각이 없긴 한데 자 맞잖아요. 배가 통통. 그래서 우리가 맨날 희현한테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고 회의할 때도 계속 카메라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현이 팀장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만약에 군대를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애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군대를 하는 친구. 아 누구보다 그런 친구이네요. 아 진짜 아니, 그런 친구이네요. 김희현의 이미지 적상 조만간 We'll be back. 아니 진짜예요. 진짜 You two guys 김희현이 도시의 아니에요. 군대 특집. 도시는 군대를 버틸 수 있을까? 군대 망원년은 과연 군대에서 버틸 수 있을까? 아니야. 아 난 불편해. 버틸 수 있어. 몇 세? 여러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아, 다른 그 크리에이터 분들? 네. 어 아~ 좋아요. 네. 해가지고 저희가 혹시 제가 뭐 여장에서 투입되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재미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컨텐츠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시대가 지금 외국도 가고 할 분들 너무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멤버십 다시 해달라.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데? 아, 멤버십 언제 오픈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거 댓글 좀 올려주세요. 네, 그 제작 포토샵 기가 막히게 하니까 왜 만들어요 저희는 댓글을 안 하고. 저희가 여론 조작, 여론 선동 국민청원도 있다면서요. 네? 국민청원. 국민청원도 있어요. 멤버십 다 한다고 멤버십 왔는데.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저를 뭐 댓글 선동, 여론 조작 이런 걸로 욕하시려거든 얼마든지 하십시오. 김정은입니다 저는. 하여튼 멤버십 얘기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조만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원하신다면 멤버십을 열고 저희가 기존에 안 했던 서비스들 있죠. 예를 들면 멤버십 가입자들 상대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짠! 우리가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컨텐츠들 비하인드 컨텐츠들 아니면 영상의 뒷이야기들 우리가 편집하느라 뒤에 날아가는 재밌는 것들 풀버전?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데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멤버십 받은 돈으로 뭘 하겠다 라는 거냐면 사람을 더 뽑겠다. 그래서 공채 모집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피디님? 피디님들 아 진짜요? 저희 핫도그 스튜디오를 이끌어 나가요. 아 스튜디오? 진짜 네 담당 피디 만약에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 진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길 자리. 당연히 신입급은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경력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TV에서 저희를 같이 이끌어나갈 PD님들. 그 PD님들에 대한 특별한 경험 필요 없어요. 진짜 감 있고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뭔가 쫄지 않고 뭐 그렇게 도전하는 거에 대한 걱정 없고 왔다가 세 달 동안 배우고 티는 알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핫도그 TV에서 저희 채널과 회사를 전부 관리해 주실 매니저님인 겁니다. 매니저. 네. 어떤 경력자도 필요 없고 진짜 알잘 딱발세면 딱 되는 센스 있는 분. 네, 맞아. 센스 있는 분. 책임감 강하고 맞아. 센스 있고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술집을 오픈합니다. 아~ 언제 어디서 뭘 하는 데냐 뭘 파냐 메인 안주가 뭐냐 크리에이터들 오냐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합정역의 위치. 합정역에서 2분 거리. 2분이요? 네, 2분. 아마 존나 뛰어야 돼요, 2분. 아, 우사인 볼트가 2분 거리. 네, 그러니까 숨 참고 뛰어야 돼요. 아. 그리고 어떤 느낌의 장소냐? 들어오기 일단 부담스럽지 않은 술집을 만들고 싶었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가볍게 맥주집으로 컨셉을 하자라고 하다가, 안주 시연을 하는데, 안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늘도 안주 시연을 하고 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안주가 너무 맛있어갖고, 2차 집으로 하면 너무 아깝다.
베이커 너무 맛있다. 이거 2차로 보면 안 돼. 네. 진짜. 제가 수술한다라고 한 우리 3개월 동안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거가 뭐냐면 크리에이터들을 보는 거 말고는 할 즐길거리가 없어. 핫도그 TV는 그냥 홍보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뿐 이 술집에 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다른 좋은 유명한 술집들이 아닌 여기에 와야 될 이유가 뭐냐? 근데 저는 그거 그냥 단 하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에이터들은 아마 다 와 있을 거예요. 이거 뭐 다들 안 맞죠? 크리에이터들은 다 와 있을 거고. 다 주사돼요? 줄 무조건 서야죠. 우리 줄 서야 돼요? 뭔데 너 못해? 아 너네 못해? 너네 같이 줄 서서 우리 보러 오신 분들 같이 사진 찍고 수다 떨다가 같이 입장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미성년자분들. 아 술집 이름은 술센술사입니다. 술 살고 술 준다. 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 바닥에 이 먼지가 지금. 너네 반 좀 해봐 어떡해. 야 콜라도 만져 콜라. 아니 X 빼라고. 직원을 겁니다. 어 진짜요? 같이 홀에서 일하실 존잘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존잘감. 뭐 최소 정의원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어, 아, 높은데요? 네, 네. 높은데? 높은데? 높아요. 이쁜 분들을 제가 따로 섭외해놨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분, 영상에 출연해도 괜찮다. 나중에 뭐 유튜브를 할 만한 생각이 있다. 홀도 구하고 있고요. 주방도. 여자분들도 혹시나 제가 섭외해놓은 분들보다 더 이쁘면 그분을 바꿀게요. 아~ 네. 있으시면 저한테 그냥 남자분들도 좋고 여자분들도 좋으니까 DM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방향성 수상한 다락방.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수상한 다락방이 새롭게 개편을 할 거예요. 수상한 다락방의 새로운 그 슬로건은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우리가 20대 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것보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경험. 그래서 그 경험제를 파는 쇼핑몰로 바꿀 거예요. 와, 경험제? 네. 네. 콘텐츠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상품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한정 기간 동안만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나, 둘, 셋. 한정 기간 동안만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그래서 프리즈물탑 3차 마지막 판매. 마지막 판매? 네 마지막 판매. 1차, 2차 때도 꽤 많이 팔렸고 이제 3차인데 그때랑 좀 달라요. 이번에는 30% 할인이 들어갔어요. 원래 몇 프로였는데? 18%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래 121,000원에서 99,000원에 팔았다가 이번에는 마지막 할인이라서 121,000원짜리를 84,700원. 프리즈물탑 인스타에 한번 쳐보세요. 미쳤어요. 맞아 진짜 엄청 하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평일 것만 팔았는데 이번에는 주말 것도 다 팔아요. 근데 주말엔 너무 풀 방이라서 10%밖에 할인이 안 돼요. 아~ 이것도 저희 수상한 다락방에서만 최저가로 해요. 아~ 네. 이게 진짜 평범한 뮤지컬이 아니고 진짜 특별하잖아요. 아, 맞아, 진짜 재밌어요. 그래, 진짜 재밌어. 특별히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84,700원 주고 이렇게 경험한다는 게 정말 큰 거예요. 이걸 돈 아깝다고 생각하면 경험. 네,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공연은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인원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진짜 할 게 너무 많은데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디부터 해야 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재밌는 여정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람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사람의 링크로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하는 과정들을 응원하면서 지켜봐주시고 또 응원하는데 뭔가 보탬이 좀 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또 해주시면
아니가? 아니 더 이상 해도 되지. 우리나라 문화가 좀 이상해. 그래. 그래. 아, 조그만 모습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기승전결. 계세요.